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TV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시다시피 임팩트 릴 세대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 대는 보쉬의 GDR18V200C라는 모델이고요. 한 개는 스탠리 SBI201M2K 모델, 그 다음에는 계양 ID18BLA라는 모델인데요. 스펙값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쉬와 계양은 서로 치고 박습니다. 보쉬 같은 경우에는 무브와 회전수가 3400으로 굉장히 높고요. 최대 토크수가 200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양, 무브와 회전수가 3200에 토크수가 보쉬보다 10이 높아요. 210입니다. 스탠리는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스펙값은 둘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무브와 회전수가 3100 정도에 최대 토크가 180 정도 나와요. 세 제품 다 브러시리스 모델이고요.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들입니다. 일단은 제품의 외형을 먼저 살펴봐드리면 일단은 키만 봤을 때는 계양이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리와 보쉬는 비슷한 선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의 넓이를 봤을 때는 보쉬, 계양, 스탠리 순입니다. 일단은 임팩트 체결 같은 경우에는 보쉬는 들어서 놔야 되고요.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양 같은 경우에도 원터치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무게를 살펴봐 드리게 되면 보쉬 같은 경우에는 6A 기준 배터리고요. 1776g 비트 홀더와 벨트 클립은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탠리 마찬가지로 벨트 클립과 자석 홀더는 달지 않은 상태고요. 무게가 1644g 4A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양 5A 기준에 벨트 클립과 자석 홀더를 전부 다 체결한 상태고요. 1653g이 나옵니다. 본체 같은 경우에는 계양이 1008g이 나오고요. 스탠리는 1004g, 보쉬 같은 경우에는 1140g이 나옵니다. 세 제품 다 육각 비트 8mm를 체결한 상태고요. 이제 세 제품에 관해서 피스 체결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짧은 피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긴 피스로 체결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세 제품 다 스펙값이 제대로 나올지, 일단 순서는 스탠리, 보쉬, 계양 순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토크값 순입니다. 배터리는 세 제품 다 완전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스탠리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트가 휘어 있어서 꿀렁거리긴 하는데 비트가 잘 펴져 있는 제품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쉬. 일단은 보쉬랑 계양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이 셋 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3단으로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쉬가 스탠리보다는 빠르네요. 한 번 더. 보쉬도 확실히 그립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계양입니다. 계양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네요. 일단은 스탠리는 토크값이 원래 딸리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가성비도 들고 온 제품이고요. 좀 낮은 걸 알 수가 있는데 보쉬랑 계양, 무브와 회전수보다는 토크값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쉬는 토크값이 200인 반면에 계양은 210이기 때문에 회전수는 계양이 조금 딸리지만 토크값이 10이 높아서 그런지 체결 속도가 보쉬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는 150 스탠리 제품이고요. 확실히 스탠리 제품이 가성비는 좋지만 계양과 보쉬에 비해서는 조금 능력이 딸리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게 타격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비로 들어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계양이 아니고 보쉬네요. 150입니다 혹시 제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들리시나요? 그 타격음이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들리시나요? 그 다음에는 계양이고요.
확실히 타격음이 빠른 게 차이가 납니다. 무브와 회전수는 보시가 빠르지만 확실히 체결 속도는 개양이 조금 더, 현재까지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스탠리는 조금 뒤처지고요. 보쉬나 계양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계양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180mm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스탠리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이 정도면 가격대도 훌륭한 거죠. 바로 보쉬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에는 바로 계양. 발열 상태가 보쉬는 조금 뜨뜻하고요. 스탠리는 그거보단 조금 덜. 계양은 발열이 거의 없는데요. 얘네 요새 왜 욕 먹고 있지? 계양 발열 없어요. 보쉬나 스탠리가 기아 부분에서 열이 나는데 계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발열이 좀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180mm를 한 번씩 더 박아볼게요. 스탠리. 빠르게 가볼게요. 보쉬. 계양. 비싸고 부딪혔어. 보쉬 따뜻합니다. 스탠리도 따뜻하고요. 일단은 무브와 회전수가 높은 보쉬보다는 토크수가 높은 계양이 체결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른 것 같고요. 스탠리도 10만원 후반대의 제품치고는 꽤 괜찮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성비를 따지면은 일단 저는 계양을 1등을 주고 싶고요. 사실 보쉬를 잘 모르겠어요. 스탠리는 금액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려도 싸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쉬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게르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은 그립감이나 체결 속도가 뭐 계양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장시간 작업을 했을 때 발열과 무게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 장시간의 피로도가 계양보다는 보쉬가 조금 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스탠리, 계양, 보쉬 세 제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이 공구를 알아보시는 분께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고요. 빰버! 저희 촬영장이 에어컨을 틀게 되면 소음 때문에 촬영이 안 돼서 찜질방입니다. 감사합니다.